일단은 많은 선택지를 최대한 많이 늘여놓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나중에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고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바이오 소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가 다른 학문도 이제 관심이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1학년 때부터 쭉쭉쭉 차근차근 쌓아온 사람하고 그냥 4학년 때까지 여러 학문들을 조금 조금씩 건드렸던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한 가지 분야에서 취업을 한다 혹은 한 가지 대학원을 진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차근차근 쌓아갔다는 사람이 더욱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석사를 2년을 하고 학위 논문도 쓰고 SCI 5편을 공동 일저자 2편, 일저자 1편, 공저자 2편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진로가 바뀌는 부분이 허다해요. 바이오 소재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적인 내용, 학문적인 배경이 당연히 이번에 쓰여요.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같은 바이오 엔지니어링 하는 측면에서 연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연구라는 거는 절대로 이렇게 독립적이지가 않아요. 깊으면서도 융합된 거를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줄기가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요. 깊은 줄기도 하나 있어야 되지만 그거와 같이 서브로 여러 가지가 이렇게 곁다리로 있어야지 좋은 리서처가 될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멘토링인데 이번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인데 아까 제가 멘토링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게 취업과 대학원, 창업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고민될 때는 좀더 시간 효율적으로 어떤 교집합적인 모든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부분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부를 하거나 시간 투자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더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생각되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Y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바이오의공학부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만 더 풀어서 어떤 고민이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앞 학원분하고 질문이 약간 일맥상통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현재 학문적인 틀이 무너지는 추세고, 전 세계적으로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뭐 죄송합니다. 기업 학문적인 어떤 거요? 학문적인 틀이 무너지는, 학문적인 틀이 무너진다. 어떤 의미죠? 네네네. 그러니까 학문 간의 틀이 무너지는, 아, 학문 간의 틀이 네네. 무너지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네네. 그래서 취업을 할 때도 한 사람의 스펙이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또 취업이 달라지는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많은 선택지를 최대한 많이 늘여놓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나중에 선택을 준다게 할수 있을 때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고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학년까지 학부 생활을 하면서 전공을 많이 듣고 하면서 전공을 들을 때도 그냥 한 전공에 대해서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전공 관련해서 다른 학문과 또 연결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논문도 찾아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바이오 소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네, 바이오 소재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다른 학문도 이제 관심이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만들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른 학문도 똑같이 건들면서 가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분야로 대학원이 갈게 아니면 사실상 나중에 가서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에 가서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것들이 완전 무용지물되는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1학년 때부터 쭉쭉쭉 차근차근 쌓아온 사람하고 그냥 4학년 때까지 여러 학문들을 조금 조금씩 건드렸던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한 가지 분야에서 취업을 한다 혹은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대학원을 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차근차근 쌓아갔다는 사람이 더욱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두 문이 가지, 좁아진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론에 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냥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처럼 그냥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건드려가면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결국에는 취업을 하건 진학을 하건 간에 한 곳으로 좁혀지는 갈림길이 생길 텐데, 그때 가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질문을 그 본인 질문하신 분의 상황에 맞춰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해한 게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바이오 소자를 공부를 만약에 했는데 이게 재밌어. 그래서 난 바이오 소자가 재밌으니까 계속 바이오 소자를 공부를 막 했어. 근데 아차, 내가 대학원을 원래 가서 바이오 소재를 좀더 공부해서 뭐 교수가 되거나 연구원이 되려고 했었는데, 아, 이거 지금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바이오 소재를 준비한 어떤 나의 어떤 이런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니, 이런 대한민국에 이 바이오 소재 연구하는 데가 아무도 없네? 그러면 남들은 다 중간중간에 전기전자도 전공하고, 기획과도 복수전공하고, 막 이러면서 막 현대자동차니, 뭐, LG 배터리니 뭐 이런 데도 막 다다 들어가는데, 나는 바이오 소자만 주구장창 해가지고 이거 뭐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망했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네, 대충 그런 느낌. 약간 요런 느낌? 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저는 이제 그 앞에, 그, 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쭉 쌓아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후자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 여러 오히려 후자에 가지 좀 가까운. 선택지를, 네, 여러 가지 선택지를 더 만들자라고 했을 때 결국에 나중에 가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래, 맞아요. 근데 반대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다 어떻게 보니까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있는 분들이라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 과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그냥 채팅창에 그냥 올려줄 수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 근데 질문하신 분한테만 물어보면 좀 그럴 것 같고, 혹시 여기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있으면 채팅창에 좀 물어봐 주실래요? 1번, 점수 맞춰서 왔다. 아니, 1번, 다시. 1번, 바이오 의공학부에 꿈이 있어서 왔다. 2번, 학교 따라 왔다. 그러니까 점수 맞춰서 왔다. 3번, 부모님 또는 지인의 추천. 4번, 기타 등등. 혹시 있나요? 뭐, 요 안에 있나? 한번 좀 채팅창에 좀 올려줄래요? 1번이 좀 있고, 2번도 있고. 야, 그런 사람도 있잖아. 서울대 가고 싶은데 점수가 안 돼가지고 왔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서울대 기계공학부였으면 기계공학부 갈수 있는데, 갈 거였는데 점수가 안 돼가지고 바이오공학부 왔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두 가지, 1번과 2번. 뭐 점수도 딱 봤는데, 그 챙기면서 그러니까 1번도 많고, 저는 물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남들 다 가는 전화기라든가, 전기전자, 화공, 기계공학은 가기는 싫어서 그냥, 또 유학도 가기 좋다고 하니까 어떤 이런 나의 어떤 성향에 맞춰서 그런 사람도 있고, 점수를 받는데 이제 뭐 학교도 좋고 전공도 좋고 이러니까 어떤 이런 융합적인 거 부분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선택을 해봤거든. 근데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했던 그 수많은 선택들이 다 합리적인 가치 판단 혹은 이성적인 판단 이후에 내려진 그런 결정들이었을까요? 아마 뭐 학교 결정 관련돼서는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순간순간 내려야 되는 결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결정들이 과연 진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냉철하게 분석해서 결정을 했었을까?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는 단연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고, 감정을 갖고 있는 동물이고, 환경에 따라서 모든 변수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충실한 어떤 감정에 따라서 고민하거나 결정하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걸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이제 뭐 폴리머를 연구하는 사람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맨 처음부터 폴리머를 엄청나게 연구하고 싶어서 왔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폴리머를 연구하게 될지도 몰랐고, 사실 그렇고도 학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는 뭐 UC 버클리의 박사과정을 밟게 될지도 상상도 못했고, UC 버클리 박사과정을 뭐 결정을 하고 미국에 입국하기 전만 하더라도 내가 애플에서
디바이스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는 잘 몰랐어요. 애플을 쓸 줄만 알았지, 그거를 거기서 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나의 어떤 결정과 이 선택과 그거에 대한 어떤 행위의 결과가 정말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딱 물어봤을 때 나는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은 내가 어떤 인생을 딱 결정하는 순간들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군대도 가실 거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포함해서 뭐 이제 인턴도 하실 거고, 회사도 가실 거고, 순간순간 친구들이 나랑 같이 이거 사업도 한번 해볼래? 너 동아리 이거 한번 해볼래? 아니면 뭐 너 대학원 한번 가볼래? 대학원 한번 가볼까? 나는 취업을 할까? 이런 수많은 중요한 고민들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는 내가 뭐 해커스를 갈까, YBM을 갈까, 뭐 이런 어떤 고민들, 아니면 GRE 학원 갈 때 이 학원을 갈까, 저 학원을 갈까, 아니면 뭐 나 지하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이런 정말 가치가 좀 덜한 고민들도 있겠지만, 사실 살면서 보면은 되게 중요한 고민들과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때 냉철하게 가치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든 제 얘기를 좀 더 드리면서 하면 좋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저와 지금 마주친 거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리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은 잠깐 멈추고요. 그래서 지금 학생분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학생분은 지금 내가 뭐 뚜렷하게 뭘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다, 없다를 떠나서, 아무래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갖고 있는 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플랜 A도 있지만 그게 안될 거를 가정해서 플랜 B도 만들고 C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어쨌든 유비무한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거 아니냐. 100% 동의하고요. 그렇게 준비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딜레마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저것을 했는데, 이거 이것저것도 아니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것만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나는 경쟁력이 좀더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닐까? 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만 공부했던 사람들은요, 야씨, 이거 나 이것만 준비하려고 테크 이렇게 쫙 타놨는데 갑자기 이거, 메타 바뀌어가지고 이거 완전 망했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나는 바이오 소재만 주구장창 했더니 바이오 소재가 갑자기 뽑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비슷하게 얘기하면은 취업하고도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학교 바이오의학부를 졸업한 사람들인데, 내가 취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고려대학교에 어쨌든 공과대학을 졸업했던 사람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꽤 있을,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꽤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바이오의공학이니까 마치 메디컬 인더스트리 쪽으로만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야 될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뭐 제조업 쪽에도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에 지원하실 수가 있으세요. 불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배우는 과목들도 다 비슷비슷하고 공과대학이 다 비슷비슷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학부 과정 레벨에서는 알고 있는 지식 자체가 깊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깊다고 하는 게 얼마나 깊은 걸 내가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석박사를 통해서 7년 이상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혹은 학부 과정 동안 전공 공부 외적으로 내가 뭔가 창업을 하든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혹은 공모전을 통해서 뭔가를 했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실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식을 많이 이렇게 갈고 닦았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학부적인 지식이 다 고만고만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데나 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어요. 근데 7년, 8년 열심히 석박사 해가지고 나는 바이오의공학부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바이오의공학부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스템셀을 안에서 나는 뭐 골수세포만 주구장창 해가지고 막 쥐만 키워봤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마치 그 분야에서 나를 못 뽑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분야가 진짜 막막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일단 그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조금 저는 잘 분배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주구장창 쥐만 키워왔던 바이오 관련된 연구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뇌가 카타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서 지금 뭐 뉴럴링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간단하게 뉴럴링크 소개를 하자면은 뭐 어쨌든 뇌에 있는 어떤 뉴런 신호를 잡아가지고 어쨌든 그거를 아웃풋으로 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나다를 딱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순간 가나다가 딱 쳐질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든다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뉴럴링크 지금 되게 뭐 상용화가 되니 많으니 뭐 이게 성공을 했느니 많으니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일론 머스크도 그런 일들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연구를 할 때 여러분들, 와, 이거 간지나게 막 연락에 막 코딩 해가지고 막 전자칩 뇌에 쏴가지고 막 이것들 뽑아내서 그래프 막 프레 트랜스폼 막 해가지고 막 자자자자 할 것 같죠? 사실 대부분의 일이 쥐 키우는 겁니다. 좀 암울하지만 쥐를 잘 키워야 돼요. 대부분의 하는 연구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매일매일 연구실 출근해서 똥 치우는 것과 메인 연무입니다. 아니면 뭐 식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가가지고 분무기로 물 뿌려주는 게 일입니다. 이게 우스운 일이죠? 진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출근해서 똥 치워주고 매일매일 그 사람들 그 쥐들 잘 관리해줘가지고, 왜냐면은 쥐를 실험해야 되는데 쥐가 다르면 실험이 통제가 안 되잖아. 그럼 변수 통제를 하기 위해서 쥐를 몇 세대를 거쳐서 유전자 조작을 하거든. 그러면 1세대뿐만 아니라 60세대까지 쫙 해가지고 60세대까지 유전자를 조작해서 완전하게 얘를 이제 조작돼 저 변수가 통제된 그 쥐를 갖고 뇌과학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제 실험하는 시간보다 쥐 키우는 시간이 더 길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학원에 대해서 환상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하는 일들이 다 그런 일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저도 어제 제가 실험했던 것이 이 500나노미터짜리의 팁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만든 컴포짓을 스크래치를 해가지고 이 스크래치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파괴 fracture toughness를 measure를 하는 그런 연구를 MIT에서 어떤 2011년도인가 13년도에 논문을 썼길래 그거를 그대로 한번 따라해봤더니 아 기가 막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 연구를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만일 일 중에 딱 하루고 대부분의 일은 폴리머 합성하는 데 씁니다. 매일매일 가가지고 이거 뭐 가루 막 흘려가지고 아 이거 흘리면 안 되는데 이거 뭐 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뭐 1.5mg 재가지고 그 섞고 놓고 막 나이트로젠 퍼징 시키고 맨날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일들이라는 게 그렇게 막 엄청 고차원적인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했지? 어쨌든 대학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현타가 와요. 왜냐면은 내가 했던 일들은 열라 쥐 키우고 내 실험만 했었던 사람인데 만약에 뉴럴링크 같은 회사에서 나 안 뽑아주면 어떡해? 뇌과학하는 회사가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해? 예를 들어서 내가 수소 자동차를 연구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수소 연료 전지만 추장창 퓨얼셀만 했는데 갑자기 테슬라니 뭐니 하는 회사들이 전기 자동차로 바뀌어서 수소 자동차가 다 없어져 버린데 그럼 나 어떡해? 쉽게 얘기하면 또 다른 예는 LCD만 연구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다 LED 쓴대요. 어떡해? 나 LCD만 연구했는데. 어떡하죠? 문제는 다 거기서 발생해요. 박사과정이라든가 이게 문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사실 그 사람들은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나는 문이 너무 좁아졌으니까 이걸 벗어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근데 다행히 LCD만 주구장창 연구했어도 LED 회사 갈 수 있습니다. 왜냐? 항상 모든 학문과 모든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요, 그 역사를 이해해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LED가 갑자기 빵 생겼어요. 그럼 LED만 잘하는 사람을 뽑을 것 같나요?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맨 처음에 있었던 이런 옵티컬 디바이스부터 시작해서 LCD니 이런 것들 다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LED 디바이스 차세대 어떤 디스플레이도 뭐 요즘 퀀텀 다치니 뭐 이런 것들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비록 뭐 수소 퓨얼셀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퓨얼셀이 이용되는 또 다른 분야들도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이고, 사실 문은 좁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한 문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어떤 출중한 능력을 바탕으로 어느 부분에서나 일을 할 수 있는 또 그만한 나의 능력을 바탕으로 뽑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좁아지는 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또 너무 이렇게 나는 집중 있게 공부를 하지 않고 브로드하게 너무 그것에 너무 지레 겁을 먹어서 너무 깊게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넓게 공부를 하는 식으로 내가 진로를 짰다면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실제로 경쟁했을 때는 경쟁력 자체가 매우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기계공학과 박사과정을 커리큘럼상은 하고 있지만 제 지도교수님이 두 분인데 한 분은 기계공학이면서 재료공학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교수님은 재료공학과이면서 화학공학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연구의 포커스 자체가 매우 재료공학과이자 화학공학과에 가까워져 있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 되게 불안해요. 왜냐하면 나는 기계공학과인데 내 연구 자체가 너무 융합된 거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안감이 있어요. 집중되지 않고 너무 융합돼 버려가지고 나중에 이거 진로 설정할 때 되게 기계과 학생으로서 불리한 거 아닐까? 라는 어떤 불안감이 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해 주신 학생과 비슷한 고민도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학부를 바이오공학부를 나왔는데 내가 전기전자에 꽂혔어. 그래서 전기전자 쪽을 박사를 갔어. 그래서 PhD를 박사과정을 밟았는데 나중에 교수가 되고 싶어서 이제 바이오공학부에 지원을 하려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뽑아줄 수 있는 학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PhD를 내가 바이오공학부를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바이오공학부에 PhD를 한 사람을 뽑고 싶어 할 텐데 나는 전기전자의 PhD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 애매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선택인가? 그건 아니거든. 사실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교 다 보면요. 다들 교수님 과가 달라요. 맨 처음에 학부는 뭐 바이오였다가 뭐 학부는 박사는 PhD는 기계공학과고 이게 다 아니면 매스매틱스였다가 파이낸스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런 게 조금 좀 보수적이라서 그게 아직도 좀 변화가 좀 무뎌요. 근데 이미 많은 대학에서는 그렇게 융합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별로 고민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걸 정리하자면 좀 말이 길었는데 너무 융합으로 가는 것에 대한 고민 아니면 너무 어떤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너무 파고 있어서 문이 좁아지는 것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다 관심 있고 다 가고 싶어 하는 데는요. 정말 그만큼 시대의 천재들이 다 있어요. 그만큼 나는 거기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문이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을 많이 안 뽑는 데는 또 반대로 그만큼 또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내가 뽑힐 확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장단점이 있고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나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하거나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회사가 됐든 대학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연구소가 됐든 나를 불러줄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땡기는 거 하세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레 겁먹어서 선택을 아예 못해가지고 그 시기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는 마세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했다가 아니면은 아 이거 아니었네 하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좀 말이 좀 길었는데 그 Y님 혹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금만 더 직접적으로 Y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한번 일단은 질문이 어떻게 있었는지 한번 좀 알려주실래요? 혹시 있다면? 지금까지 답변에 대해서 질문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조금 원하는 답변이 딱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클리어하게 좀 다시 한번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좀 어떤 건지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학문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네. 제가 바이오 소재 분야에서 이렇게 교수님도 알아보고 랩실도 알아보고 내가 갈 뭐 대학원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다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다른 뭐 책이나 뭐 다른 뉴스나 논문거를 읽다가 이제 바이오 시스템 정보학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완전 이제 좀 완전 동떨어지다기보다는 조금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설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새로운 관심 있는 분야가 생겼을 때 제가 기존에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비용과 시간 이만큼 들여놨는데 제가 조금 후회스러울 수 있다는 게 만약에 새로운 과목이 생겼을 때 아 내가 이 과목을 먼저 생각하면 됐을 텐데 라고 후회가 들면서 다른 것들을 조금
내팽겨 치우는? 약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넓게 넓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하나의 타이틀을 잡고 여러 갈래로 공부하다가 한 곳으로 모이면 좋은데, 그냥 일단은 목적 없이 그냥 다 좋으니까 다 공부하자라는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더 선택이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조금 뭐 질문이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얼마만큼 바이오 소재에 대해서 인풋을 하셨어요? 지금 3학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2학년, 그러니까 학년 2학년인데, 아, 네네네. 바이오, 그러니까 의료 소재에 대해서 전공은 처음에 1학년 2학기? 아, 2학년 2학기 때 처음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학년 2학기를 지금 휴학하는 상태여가지고, 네. 휴학하면서 혼자 공부하는 과정이어서, 네. 지금 현재 저희 학부 고용학과 교수님 이제 논문들 이런 거 읽어보고, 혹은 아니면 전공 서적들 혼자 찾아보면서 이제 혼자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부하실 생각을 했어요? 아, 너무, 너무 멋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그러는 와중에 새로운 학문이 빵! 관심에 들어온 거잖아요. 바이오 시스템 쪽?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떤 연구죠? 그거는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빅데이터가 대단히 각광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데이터가, 사람에게서 이제 데이터도 여러 방면으로 추출될 수 있는데, 뭐, 사람의 유전체나 아니면 평소 생활하는 방식에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이 사람이 먹는 식습관이 어떻고 이런 데이터들도 하나의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화 할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화를 이제 어플이나 이런 걸로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좀더 취약하고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좀더 취약하지 않고, 혹은 어떤 약품은 더잘 맞을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하는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도 연결시킬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을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그냥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한 책을 계기로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 좋아요. 당연히 새로운 학문에 관심이 있을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이 가져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새롭게 관심이 가져진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땡겨요? 느낌이? 이게 마치 그냥 맨날 밥만 먹다가 라면을 먹으니까, 어이구, 맛있네, 이런 땡김이에요? 아니면은, 이게 진짜, 이거 새로운 거다.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앞으로 정말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히 새롭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옛날에 바이오 소재 하기 전에, 이제 제가 바이오 공학과를 들어오기 전 계기가 됐던 것도 사실 이런 정보학 혹은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바이오 의공학과를 지원하게 됐는데, 그런 계기가 다시금 이제 좀 타오르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제 다시 관심을 좀더 가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너무 너무 그래서, 멋있어요. 예. 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제가 옛날에 그냥 좀 오랜 시간 공들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쌓아 올리면 되는 탑이 먼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그냥 잠깐 두고 다시 또 탑을 세워도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거기서 계속 갈림길에 놓였다 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아, 너무 너무 멋있다. 근데 그 바이오 소재를 어쨌든 공부한 게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관심을 있었다가 본격적으로 지금 한 학기 휴학하면서 논문 읽고 공부하고 관련 서적 읽고 이 정도로 지금 한 학기 정도 본격적으로 투자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논문을 쓰셨나요? 아, 논문은 쓰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논문도 사실 이 시기를 거쳐서 처음 접해서 이제 그냥 유명한 교수님들 찾아보면서 이런 약간 처음 도입 부분? 약간 이런 거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논문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의 논문을 조금 오래 보자라는 식으로
아, 좋아요. 제대로 이해해보자, 이런 식으로 네, 공부하고. 아, 너, 난 너무 멋있다. 어떻게 1학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할수 있지? 진짜 너무 대단하다. 진짜 대한민국 앞날이 밝습니다. 앞날이 밝습니다, 진짜로. 근데 일단은 항상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이력은, 사실 굳이 이력이라는 거를 정량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식화해서 이렇게 나올 필요는 항상 없지만, 내 스스로의 만족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뭐 취업을 하거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일원으로서 남들에게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력서라는 걸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력서에 쓸거나 어떤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이력들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지금 일단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셨고, 누구보다 더 많이 그쪽에 관심이 가졌던 그런 어떤 시기라든가 그것에 대한 가치를 제가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쨌든 공증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넣으려면, 뭔가 포스터를 발표하셨거나, 아니면 연구실 생활을 통해서 어떤 이 논문의 이력이, 논문의 저자로 등록이 된다거나, 뭔가 시작을 했으면은 그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 끝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질문 주신 와이님이 그동안의 관심의 크기라든가 그동안 쏘아왔던 노력과 어떤 그만큼의 시간을 절대 무시하는 말은 아닌데, 이게 그냥 자기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됐을 때는요, 그게 물론 이제 와이님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라면은, 혹은 우리가 오랫동안 대화를 하면서 같이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의 가치를 잘볼수 있겠지만, 우리가 모든 취업이라든가 어떤 이런 인터뷰라든가 채용 시스템은 그 짧은 순간 내에 여러분들의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포텐셜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공증이 될수 없으면, 즉 증명이 될수 없으면, 논문이라든가 연구실 어떤 활동 내력이라든가 졸업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아니면은 뭐 인증서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사실 되게 쓰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좀 추상적이라는 거죠. 남들에게 객관적으로 나의 어떤 이 분야에 대한 가치,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한 관심, 이것에 대한 능력, 포텐셜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난 와이님이 열심히 공부하셨다는 건잘 알겠지만, 마치 이거 정말, 정말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한 학기 넘어서 이 정말 잘 쌓아놓은 탑이라고, 정말 정성스럽게 쌓아올린 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냥 제가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게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했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최소한의 어떤 뭐 책이라도 쓰셨거나, 아니면 뭐 이북을 써가지고 뭐 출판을 하셨거나, 뭐 이런 게 아직 없으니까, 제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하셨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새로운 어떤 학문이 딱 들어왔을 때 이게 정말 꽂히고 뭔가 이게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되면은 뭐 충분히 바꿔도 그렇게 큰 손해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석사 때는 프로틴, mechanical properties of protein 연구했었어요. 단백질의 기계적 물성치를 시뮬레이션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연구해가지고 2년 동안 논문을 5편을 썼어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학교를 붙을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학교를 붙었을 때다 나한테 컨택 왔던 사람들이 이런 프로틴 시뮬레이션 관련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교수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왔어요. 같이 일을 하자고. 근데 제가 사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은, 저는 시뮬레이션을 하기 싫었어요. 이제 실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딴 거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는 고민들 제가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라서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중간에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논문을 5편이나 썼지만, 그 이후에는 시뮬레이션을 하기 싫더라고. 이유는 나는 시뮬레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나는 시뮬레이션보다는 실험을 하고 싶었던 거고, 사실 실험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이 실제 물질을 갖고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실험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나를 뽑아줄 수 있는 학교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나한테 다 컨택 왔던 사람들 다 시뮬레이션이고.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저는 이제 실험을 하는 연구실에 잘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석사를 2년을 하고, 학위를 받고, 학위 논문도 쓰고, SCI 5편을
공동 일저자 두 편, 일저자 한 편, 공저자 두 편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로가 바뀌는 부분이 허다해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전혀 후회가 없어요. 오히려 전잘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 분야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만약에 Y님께서도 일단 첫 번째로는 한 학기를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셨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남들에 비해서 막그 석사를 했다든지 박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인턴을 막 1년, 2년 했던 것처럼 긴 시간과 어떤 그런 긴 금전적인 손해가 아직은 없으니까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한번 바꿔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유는 뭐냐면, 1번 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했었던 그 바이오 소재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적인 내용, 학문적인 배경이 당연히 2번에 쓰여요. 그러니까 제가 단백질 시뮬레이션을 할때 당연히 실험적인 연구를 할때 절대 쓰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뭐야? 완전히 도움이 돼요. 왜? 실제로 실험을 할 때에 있어서 보는 논문들을 보면 다들 시뮬레이션과 코어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실험적인 깊이를 알죠? 근데 저는 시뮬레이션도 했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갖고 있는 어떤 리미테이션을 분명히 알아요. 근데 이두 가지가 같이 짬뽕되어 있는 논문들을 보면은 이 논문은 내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박사과정의 논문과 100% 연관성이 있는 논문인데 이 논문 안에 실험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내용이 있었을 때 저는 그 누구보다도 실험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그 내용을 좀더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관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관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절대 손해될 게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갑자기 마케팅에 꽂혀가지고 마케팅 공부를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지금 바이오공학부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을걸요? 근데 같은 바이오공학부 내에서 요 A라는 연구 분야에서 B라는 연구 분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 A라는 연구 분야가 소실될 것 같다라는 어떤 두려움,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같은 연구기, 같은 학부 내에서 비슷한 어떤 바이오 엔지니어링 하는 측면에서 연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연구라는 거는 절대로 이렇게 독립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실제 파이형 인간 같이 깊으면서도 융합된 거를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줄기가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요. 실제 연구 분야 할 때는 깊은 줄기도 하나 있어야 되지만 그거와 같이 서브로 여러 가지가 이렇게 곁다리로 있어야지 좋은 리서처가 될수 있어요. 내가 바이오 소재만 열심히 아는 그것만 아는 연구자가 정말 좋은 연구자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요즘 사회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혀 연구랑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새 시대적인 어떤 이 흐름을 잘 파악해서 정말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리서처가 일단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리서처들은 다 여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의 분야가 너무 그렇게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부분도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게 알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로 좀더 좋은 리서처로서 혹은 연구자로서 아니면 뭐 회사의 일원으로서 커리어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까지 혹시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해주실래요? 잘못 이해하신 부분 없이 그냥 답변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는요, 더 질문, 네,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의 학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학문과 같이 공부하는, 하나의 학문을 같이 공부하는, 병행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하나의 학문을 공부할 때, 이거를 어디까지 깊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글쎄요. 들기도 합니다. 네. 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거 아세요? 이게 APS라든가 ACS, 그러니까 American Physics Society라든가 이런 학회 같은 데 있죠. 좋은데. 학회 같은 데 가서 정말 유명한 사람의 톡을 들으면요.
이 시대의 노벨상 아니면은 뭐 내 분야의 대가 이렇게 한두 명 전 세계에 한두 명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코비드 터지기 전에서는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이런 데서 이렇게 학회를 열면 거기서 발표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짜 유명한 사람, 진짜 유명한 사람 이렇게 톡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물론 내 분야는 이해가 된다고 치는데 이게 왜 이해도 어렵고. 그리고 또 그만큼 가치를 많이 느끼는데 그 가치를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의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이 펀더멘털한 프로블럼을 풀려면 대충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말 깊고 깊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 하나에 대해서 정말 10년, 30년, 50년 고민을 해야지 그래야 뭐 좀 아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저도 아직 연구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그걸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데 제 지도 교수님을 이렇게 보면은 제 지도 교수님은 중에 한 명은 이제 뭐 폴리머 하시는 지도 교수님을 예를 들면은 UC 버클리의 지금 정교수인데 교수가 되신 지는 뭐 한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15년 넘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박사 기간까지 포함해서 총 20년 넘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세요. 근데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하면 블라코 폴리머라고 해서 폴리머 중에서 폴리머가 이렇게 체인으로 되어 있는데 AB, AB, AB 이렇게 체인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A랑 B가 공유결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AB, AB, AB가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딱 폴리머를 만들면은 이게 나노 구조상 이게 막 베이스 세퍼레이션이 나노 스케일로 돼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AB라고 하는 게 한 물체인데 이게 다른 거지. 그 안에는 보면 다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보면은 A라는 거랑 B라는 게 이렇게 막 이렇게 줄무늬 형태로 막 나오거나 막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나노 파티클 같은 아이라든가 뭐 단백질이 됐던 어떤 아이가 알갱이가 있었을 때 그 알갱이에 A라는 것랑 되게 친하게끔 만들어줘. 그러면은 이 A라고 하는 AB, AB, AB 이렇게 썼을 때 이 알갱이들이 A에만 쫙 들어가는 거지. 좀 짜증나죠. 이거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짜증나죠. 이제 들어봐요. A라는 거에만 쫙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떤 데는 알갱이가 있고 어떤 데는 알갱이가 없고 어떤 데는 알갱이가 있고 어떤 데는 알갱이가 없고 이런 어떤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알갱이가 사이즈가 막 5나노냐, 10나노미터냐, 20나노미터냐, 100나노미터냐, 1마이크로미터냐 이거에 따라서 그 구조의 형태가 다 달라져. 왜 달라질까라고 하는 거를 엔탈피적인 측면과 엔트로피적인 측면의 연구를 하는 교수님이 이제 우리 교수님인데 제가 이제 애플에서 인턴을 쫙 하고 이제 막 뭐 아이폰이니 뭐 맥이니 뭐 맥 프로니 뭐 이런 거 막 연구하다가 오랜만에 한 1년 넘게 이제 오랜만에 이제 연구실에 들어와서 미팅을 딱 했는데 아직도 그거 연구하고 있는 거야. 그 PhD 학생이 아직도 그 5년째 그거 계속 만들고 AB, AB, AB 만들고 맨날 그 마이크로스코피로 보고 AB, AB 만들고 마이크로스코피로 보고 막 1% 했다가 2% 했다가 3% 했다가 4% 했다가 이렇게 나 오랜만에 막 그렇게 팬시한 엔지니어링적인 디바이스 막 이런 거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걸 딱 보니까 충격을 먹은 게 이거 왜 하지? 진짜 이거 왜 하고 있어? 이거 뭐 알갱이를 내가 10자리를 넣든 100자리를 넣든 만자리를 넣든 이게 뭔 상관이야 나랑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넣으면 뭐 도나 뭐 좋은가? 뭐 이거 그거 섞으면 좋은가? 이거 뭐 알면 좋은 건가? 이러는데 그 미팅에서는 그 지도 교수님이 그 자료를 하나하나 보면서 아 이거 막 계속 막 고민을 하세요. 아 이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아무도 안 궁금해할 것 같은 그 나노미터짜리의 그 물질이 어떻게 이게 막 어떻게 생겼느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학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풀리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사실 우리 교수님이 그런 비슷한 연구를 했던 것 중에 이제 3HMA라고 이제 3 헬리코 마이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도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10년, 5년 고민을 해서 풀어가지고 논문을 낸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요. 참 경이로워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깊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누구도 쉽게 대답을 못해요. 저도 아직도 답변을 못하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고민해서 나온 결과물이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엔자임과 폴리머를 섞을 수 있는 컴포짓 매테리얼이고 그 컴포짓 매테리얼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 코팅 매테리얼이 아까 누구도 불가능, 누구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던 그 3HM 플러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엔탈피, 엔트로픽적인 어떤 인터랙션을 고민해서 나온 결과물이 중에 하나가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그 엔자임 폴리머 컴포짓이고 그 하나가 지금 어떤 PhD 학생에 의해서 시드머니를 받고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스타트업이 30년 뒤에 혹은 30년 뒤에 50년 뒤에 얼마만큼 커져서 어떠한 기업이 될 어떠한 기업이 돼서 얼마만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항상 모든 선행 연구라는 게 그렇거든요. 당장에 이게 내가 나한테 이게 탱지블하게 이게 얼마만큼 좋은지는 못 느껴져서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디바이스의 그 소중한 어떤 그 테크놀로지는 10년 뒤, 10년 전, 50년 전에 이미 완성됐던 거예요. 여러분, 뭐, 알파고, 뭐, 머신러닝, 이미 50년 전부터 다 통계학적인 거 연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머신러닝 되게 핫한 것 같죠? 데이터 사이언스 되게 핫한 것 같죠? 이미 그 핵심 알고리즘은 몇십 년 전에 다 누군가가 연구해왔던 것들의 연장선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뭐, 지금, 메모리 소자 같은 거, 뭐, 10나노, 20나노, 뭐, 이렇게 무엇으로 따라가서 올라가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 누군가는 조금 조금씩 연구해왔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게 이런 거라서 잘 체감이 안 될 뿐이지 누군가는 정말 관심이 없을, 남들은 하나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그 흥미를 갖고 정말 묵묵하게 그 학문적인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해왔던 분들이 작은 차이를 만들고 그 작은 차이가 인류의 어떤 테크놀로지 또는 사회에 그렇게 기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문제를 푸는 데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풀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제가 유명한 학회에 가가지고 유명한 사람의 톡을 들으면 항상 감동을, 어렵지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정말 그 분야에서 누구라도 고민했을 법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이미 경험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정도 사람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제 주위에서 공부해봤던 박사과정들 중에 이렇게 학회 같은 데 놀러가서 포스터 발표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질문해보면 딱 나와요. 얘가 이것까지 해봤나 안 해봤나? 이 실험까지 해봤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을까? 이런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해봤을까? 이것에 대해서 딱 물어보면은 답이 나오는 게 알아요. 뭐, 아, 이거 좀 해볼게요. 뭐, 괜찮은 질문인데 한번 고민해봐야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 이거 옛날에 해봤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거는 좀 힘들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는 그 실력의 깊이가 달라요. 근데 그 실력의 깊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력서라든가 이런 거에 드러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사에 가서나 아니면 연구실에 가서나 진짜 핵심 인재가 되려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핵심 인재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못 푸는 문제를 풀면 핵심 인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푸는 문제는요. 아무도 고민해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본 사람이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깊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쉽게 못 드려요. 하지만 지금 질문 주신 분이라든가 제 멘토링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 어떠한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고민해 보세요. 그 고민이 결과물로 드러났을 때는 작게는 어떤 자기가 속한 집단, 넓게는 인류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레볼루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열심히 열정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와이님. 어느 정도까지 제가 공부를 하세요. 뭐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이번엔 저런 거 해보세요. 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제 어떤 입장을 좀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 어떤 깊은 고민을 한 사람만이
그런 펀더멘털적인 프로블럼을 풀 수 있는 사람이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고민한다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를 잘 파악해보고 한번 관심 있는 거, 전 조금 더 용기 있고 조금 더 도전하는 모습으로 여기저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면서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제일 행복한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가치를 느끼는지를 스스로 좀 판단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언젠가는 다 연관이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해보고 과감하게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껏 해봤자 1년? 길어야 5년? 에이, 10년이면 어때?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20살, 21살? 한 사람이 사는 거를 80세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그거를 24시간이라고 하면 얘기를 해보면요. 24시간을 80으로 막 바꾸면은 여러분 20이라고 하면은 지금 기껏 해봤자 새벽 6시거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새벽 6시에서 하면 뭐 아침 8시 되면 어때? 뭐 9시가 되면 어때? 나중에 살 만한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너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창의적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 투자를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누구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남들에 비해서 시간을 남들 게임할 때 게임하고 뭐 놀 때 놀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막연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성찰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좀 더 가치 있게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 시간 투자의 방법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혹은 누군가의 부름을 받을 기회가 있었을 때 언제든지 선택이 될 수 있고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멘토링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요? 뭐 좀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같이 고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멘토링 한 번이 답변을 100% 드리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많이 드려야 될 거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좀 해야 될 텐데 같이 시간을 좀 길게 보고 우리 지금 만났잖아요. 우리 지금 만났으니까 앞으로 저 외에도 또 많은 어떤 그 학술 운영진들이 도와주실 거니까 많이 고민들 털어놓고 질문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서로서로 정보들이 많이 공유가 된 상태에서 하면은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작은 변화가 큰 어떤 기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와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고민 있으면은 또 가출표 멘토링 또는 단톡방에다 질문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